선선하네요. 그죠? 이제 여름도 다 갔고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죠.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제 시험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 문제가 거의 보너스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자, 일단 첫 번째 지역 분석은 지역을 분석하는 거죠. 개별 분석은 뭘 분석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할 때는 넓게 분석한 다음에 전체적인 분석이 끝난 다음에 자세히 들어가서 감정평가하는 그 물건,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먼저 한다, 선행. 개별 분석은 나중에 한다. 얘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전체 거시, 넓게 보는 걸 거시라고 하죠. 얘는 작게 부분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보는 거니까 부분적, 미시적, 헷갈리면 안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돼야 되고, 우리가 외웠던 거 한번 보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보는 거죠. 외부, 그 다음에 지역, 부인, 경합이라고 외웠죠. 서로 연관되어 있다. 지역 분석에서는 외부 환경과 잘 어울리는지를 이걸 중점적으로 따져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에서는 내부 개개 기형이었죠. 대상 부동산에 내부 구성요소, 뭘 의미한다? 설계, 설비 등을 의미한다. 내부, 개개, 기형, 이렇게 암기했죠. 내부, 개개, 기형, 내부에 있는 구성요소, 설계, 설비들이 잘 결합이, 균형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암기되어 있고, 각각 이제 이거 외우면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뭐를 판정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지역 분석이니까 대상 부동산이에요? 지역이에요? 지역의라고 나와야 되고, 얘는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보는 거니까 대상 부동산의라고 나와야 돼요. 자, 지역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사용과 주변의 이용이 이 대상 부동산과 서로 어울리는 일반적인 이용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감정평가하는 부동산이 주택인데 옆에 공장들이 많이 있으면, 공업용이 많이 있으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거니까 감가가 일어나겠죠.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용, 표준적 이용, 표준적 사용, 그리고 가격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 가격이 얼마다라는 건 마지막에 판정할 거고, 가격 정도가 어느 정도다,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정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마찬가지로 김포에서도 사우동에 있냐, 뭐 운양동에 있냐, 뭐 어디 다른 데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일반적으로 다르잖아요. 지역적 요인이 달라서죠. 가격 정도를 따져보는 거예요. 가격 정도에 의해서 우리가 지역의 영향을 따져볼 거고, 그 부동산의 가격은 개별 분석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 가격 정도라고 나와야 돼요. 가격 정도를 판정해서 어떤 지역의 지역적 요인이 얼마나 크냐 작냐를 따져보는 거였고, 그리고 사실 이해하려고 제가 많이 설명을 했지만 지금 단계까지 이해가 안 됐으면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시간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냥 외워야 돼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제가 합격하고, 궁금하면 합격한 다음에 공부하시고, 지금 단계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늦었어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가격 수준이 뭔데요? 왜 이걸 따지는데? 지금 고민할 건 아니에요. 그냥 외워야 돼, 이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이걸 바탕으로 하여. 얘가 선행이니까 여기서 결과로 분석했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개별 분석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장 좋은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결정한다. 이 균형의 원칙과 최유효 이용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어요. 내부 구성 요소가 잘 결합되어 있어야 최고 최선의 이용이 나타나니까, 즉 균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고 정확히 결과적으로 얼마의 가격이 결정될 거다라고 구체적 가격을 정하는 거죠. 이걸 가격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암기할 거 우리 이미 외웠죠.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암기하고, 내부 개개 기형하고, 자, 기본적으로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이고 전체적이고,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이고 부분적이고, 대상 지역의 두 개, 이제 이걸 외워야죠.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 걸 기초로 하여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개별 분석에서 정한다, 이렇게 암기돼 있어야 돼요. 자, 각각 판정하는 두 개씩, 뭐 지역 분석에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이렇게 판정한다.
자, 지역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거고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을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서 용어 구분이 나오는데 자, 지역 분석할 때 대상이 되는 지역은 어떤 걸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고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 감정평가는 무조건 동일 수급권 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동일 수급권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럼 동일 수급권은 뭐냐라고 봤더니 대상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서라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고 서로 비슷한 관계에 있고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즉 감정평가는 대상 지역, 넓은 지역의 범위를 동일 수급권이라고 가장 중요한 건 인근과 유사를 뭐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 가운데 파란색으로 쓰여있는 것은 답으로 틀리게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동일 수급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마지막에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이에요.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뭐한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첫 번째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속해 있다는 건 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얘기하고 얘가 보니까 형성 요인 중에 형이 나와야 돼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근데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공유한대. 뭐가 공유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이 같아서 지역 요인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여기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라고 나올 수는 없어요. 절대로 개별성 때문에 개별 요인은 같을 수 없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만 계속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얘만 계속 소개했어요. 여기에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라고 소개했는데 출제자가 진짜로 좀 더 다른 유형의 문제를 만들 때는 이제 지역 요인을 집어넣고 여기에 같이 발생 요인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발은 이상효유고 일지계의 지역 요인은 뭐예요? 형성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볼 거.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형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여기까지 딱 정리해놔야 돼요. 그래서 인근 지역이 나오면 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속하고 형 중에 지역 요인 공유한다. 지역 요인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할 때 자 대상 부동산이 이거라고 해보죠. 대상 부동산이고 여기가 인근 지역이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상 부동산과 지역 요인이 어때요? 같죠? 그럼 여기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교하려고 할 때 지역 요인 똑같잖아요.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례 가격에다가 뭐 한다? 사시지계면 하잖아요.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인근 지역 내에 있는 사례를 비교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면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역 요인이 뭐 하니까? 똑같으니까 지역 분석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분석은 생략할 수 없어요. 뭐를 안 한다? 지역 요인을 비교 안 한다. 요인을 비교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지역 분석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어요. 지역 분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얘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러면 인근 지역에 있는 사례를 비교할 경우에는 뭘 생략할 수 있다? 지역 요인을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역 요인이 똑같으니까. 자, 유사 지역은 뭐와 유사하냐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뭐와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 한다. 얘는 대상 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얘가 인근 지역이라면 얘와 비슷한 지역이 유사 지역이라면 여기 있는 부동산은 얘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인근 지역은 정확히 반경 몇 킬로미터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다. 지역에 따라서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다.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지역 요인이 동일한 지역을 이렇게 정하는 거니까 유동적이고 고정적인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유동적인 거.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다. 정해진 건 아니다. 자, 문제 보죠. 자, 무조건 맞아야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암기되어 있기만 하면 돼요. 자, 1번에 보니까 옳은 거.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라고 나왔어요. 얘를 근거로 여기에서는 맞아야 틀려요. 틀려요. 선행 분석이 뭐다?
지역분석, 나중분석하는 게 개별분석이니까 뭐를? 지역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무슨 분석에서? 개별분석에서 일어난다라고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문장만 봐도 틀렸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뒤에 보니까 대상 부동산이라고 나왔으니까 개별분석 나와야죠. 두 개 판정하는 거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이렇게 나오는 건 개별 분석을 얘기하는 거죠. 개별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를 분석하는데 이 두 개를 포함한 걸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 감정평가는 동일 수급권을 벗어날 수 없죠. 자, 이때 지역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지역의 부동산들의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건 이건 개별 분석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자, 인근 지역이란 이 말이 나오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대상 부동산이 뭐한 지역? 속한 지역으로서 첫 번째, 두 번째 뭐를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데 무슨 요인 중? 형성 요인 중 뭐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두 번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속한 형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개별 요인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자, 4번에 보니까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은 뭐다? 개별 분석이라고 나와야죠. 지역 분석은 지역의 전체적 거시적 나와야 되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미시적 국지적 부분적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자, 인근 지역의 범위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변할 수 있다.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5번이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틀렸고 자, 20번 보죠.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자,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과 장래 동향을 명확히 파악해서 지역 부동산에 지역의 부동산들의 구체적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여기에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지역 분석에 대상이 되는 유사 지역은 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죠. 자, 그 지역도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며 대체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대체관계는 서로 비슷한 대체관계는 비슷한 제화니까 자, 비슷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거 뭐 틀린 게 없네요. 맞고 자,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중요한 지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 동일 수급권이다. 맞네요. 동일 수급권. 자, 리를 보니까 개별 분석은 먼저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라고 나와야죠. 개별 분석은 나중에 실시한다. 선행은 지역, 후행은 개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지역 분석 이거 잘 봐야 돼요. 문제를 지역 분석은 전체적인 건 맞죠? 이거 맞다고 맞겠네라고 넘어가면 안 돼. 항상 우리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두 개나 세 개를 줬을 때 마지막 걸 틀리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기출문제 유형 중에 전체적이고 거시적이에요? 국지적이에요? 거시적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거 막 급하다고 쭉 읽다 보면 전체적이 맞으니까 맞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적, 거시적, 개별 분석은 부분적, 미시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틀린 거예요. 지역 분석은 전체적이고 거시적이다. 국지적인 건 부분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음을 좀 잘 보고 이런 건 좀 어려운 문제 유형에서 쓰는 건데 이런 거 한번 주의해야 된다. 두 개, 세 개 나올 때 다 따져봐야 된다. 앞에 것만 봤다고 맞겠지라고 넘어가면 실수예요. 출제자가 그냥 두 개 낸 게 아니에요. 따져봐야 돼요. 자,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환경과의 적합성. 얘는 맞죠?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니까 외부 환경 영향을 따져보는 거죠. 여기에 얘가 나온 게 우리 시험에서 가장 먼 옛날에 어렵게 나왔던 지문이에요. 부지와 건물의 적응이라고 나왔어요. 한번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생각해보죠. 우리가 부동산 관리에서 복합 개념의 관리 나오면 법경기였죠. 기술은 물리적, 눈에 보이는 하자 이런 거였죠. 자, 이때 기술적 관리의 대표적인 게 두 개의 예가 있었어요. 첫 번째,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한다.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 측량한다. 이걸 얘기할 때 이걸 개선한다, 개선하는 활동이 뭐냐라고 하면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기술적 관리, 기술적 관리예요. 관리라고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적응이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건 내부 요인이냐 외부 요인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지난주에 배웠을 때, 자, 여기에 부지가 있고,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복합부동산 얘기하면 건물과 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복합부동산에서 이렇게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내부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 자, 그러면 무슨 감가, 무슨 원칙? 내부 요인이니까. 내부 개개 기형이니까 기형이 나와야 돼요. 기능적 감가와 균형의 원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기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얘는 내부 요인에 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는 우리가 경합을 쓰니까 외부 환경의 영향에 적합의 원칙이 들어가야 돼요. 얘는 맞지만 얘가 틀린 거예요. 얘는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뭐다?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나왔을 때 어렵게 나올 때 이 지문이 나올 수 있는데 동형모의고사 때는 두 번 정도 나올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얘가 나왔을 때 이걸 계산한다라고 나오면 키가 나와야 돼. 키, 기술적 관리, 감정평가와 관련된다라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예요. 이건 내부 요인이니까 기로 시작돼야 돼요. 기로. 자, 그래서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한다, 적응 상태 이런 거 나오면 기형과 기술적 관리, 이걸 개선하는 건 기술적 관리에는 기형 관련돼 있어야 된다. 내부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감정평가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나오면 내부 요인이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다. 물론 이제 미음과 비읍은 좀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의도적으로 좀 어렵게 낸 거였어요.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고. 전체적이고 이게 국지가 아니라 거시적인 이라고 나와야 되고 얘는 맞지만 얘가 틀린 거예요. 이런 걸 연습을 해봐야 두 개, 세 개 나올 때 꼼꼼히 다 따져봐야지 마지막 것만 속여내는 문제가 우리 기출문제에서 어렵게 나온 문제 유형이니까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옳은 건 두 개. 근데 사실 이런 건 어려운 유형이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합격하는데 전혀 관련 없으니까 맞으면 좋지만 틀려도 괜찮은 유형이다. 22번 보죠. 자, 옳은 거.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이에요, 속하지 않으냐예요. 속한이라고 나와야죠. 형 중에 무슨 요인? 지역 요인. 두 번째는 맞지만 첫 번째가 틀렸네요.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관련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뭐와 뭘 포함한다?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다. 어쨌거나 대상 부동산과 관련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맞는 얘기예요. 자,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을 쓰고 적합이 나오면 우리가 경합 이렇게 나와야죠.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라고 나와야죠. 경합 관련돼야 돼요. 기형, 경합 무조건. 자,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사례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선택했대요. 인근 지역이라면 지역 요인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역 분석을 생략하는 거예요? 지역 요인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지역 요인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지역 분석은 무조건 생략할 수가 없다. 지역 분석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역 분석을 생략할 수는 없어요. 자, 사례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는 자료 수집에 최연방권, 가장 넓은 범위를 얘기하는 건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 가장 넓은 영역을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는 거죠. 옳은 건 2번이고. 자, 테마 50보죠. 감정평가의 기초는 지난주에 배웠고 감정평가 3방식. 자, 얘는 100%예요. 100%. 시험 문제 100% 출제되는 거니까 반드시 암기 돼야죠. 자, 외워야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다 외웠죠, 사실. 자, 3방식, 7방법 보죠. 감정평가 3방식, 3개의 방식이 있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 자, 원가는 뭐예요?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의 총합을 원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건 삼면성은 가격 삼면성인데 가격의 세 가지 측면의 성질에 기초하여 3방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는 비용의 뭐다? 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비용성이라고 나와야 되고 비교는 뭘 비교하는 거예요? 사례를 비교하는 거죠. 비슷한 사례 어디서 만들어진다?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뭐를?
사례를 비교한다. 시장성 비교 방식. 수익은 수익 방식 이렇게 될 거고, 각각 이제 가격과 임류를 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 있는데 암기할 때 우리가 원적 환분이라고 외웠어요. 자, 원가법은 원가를 이용해서 가격 정하는 거고, 적산법은 우리가 하나 암기했어요. 적산 초대비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적산 초대비, 초대비라고 외웠을 거고 암기 코드로. 자, 그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가격은 가장 중요한 거죠. 수익 환원법. 당연히 딱 나오자마자 이걸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장래 뭐를? 장래 무슨 수익?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을 정하는 거죠. 가격을 가액이라고도 하죠. 임료를 구하는 건 수익 분석법 이렇게 될 거예요. 원적 환분 외우고. 자, 비교 방식에서. 비교 방식은 세 개가 있네요. 자, 가격을 정할 때는 거래 사례를 비교할 거고, 임료를 정할 때는 임대 사례를 비교할 거고, 이건 어렵지 않은데, 토지를 가격을 정할 때는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건 원칙이 뭐다?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비교법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공시지가는 두 개가 있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인데 뭘 기준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자, 그러면 표준지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표준지는 어디에 사용할 거냐라고 할 때,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뭐가 될 수 있다?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토지 가격을 정하니까.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무슨 방식에 속한다? 비교 방식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비교 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 방법은 두 개가 있네요. 아니, 세 개가 있네요. 임대, 임료까지. 이 세 개는 모두 다 비교 방식에 속한다. 그러면 지난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모두 비교 방식에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죠. 둘 다 당연히 비교 방식에 속해요. 근데 이 지문이 왜 나왔냐면, 어떨 때는 다른 걸로 보겠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떨 때는 다르게 보는 적이 있어. 원래는 당연히 비교 방식에 속하죠. 언제냐라는 건 이따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자, 각각 이제 얻어진 것들을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시산가액, 시산임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하여 계산한이란 말이에요. 바로 각각 얻어진 것을 감정평가액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격을 정할 때 어떤 건물에, 이 건물에 감정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방법을 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즉 원가 방식을 썼을 때, 거래사례 비교법을 썼을 때, 수익환원법을 썼을 때 가격이 다 다르게 나와요. 등가성의 원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등가는 가격이 똑같은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가성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 나온 금액을 감정평가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썼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까. 그러면 각각 여러 개의 방법을 써서 나온 이 가격들을 뭐라고 한다? 시산가액이라 하고, 이들 시산가액을 많이 얻어서 우리가 조정이라는 작업을 해서 이 격차를 늘리는 거야 줄이는 거야? 줄이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그럼 줄이려면 평균값을 정하는데, 우리가 쓰는 평균을 정하는 건 무슨 평균? 가중평균 방법을 써서 시산가액을 조정한 다음에 뭐가 된다? 감정평가액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방식으로 얻어진 금액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시산가액. 이걸 뭘 거쳐야? 조정을 거쳐야 뭘 얻을 수 있다? 감정평가액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시산가액을 조정한다는 건 각각의 얻어진 시산가액의 격차를 줄이는 과정으로서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얻어진 시산가액을, 원가법은, 원가 방식은 적산이라는 말을 쓰고, 쌓아서 우리가 계산한다라는 것이 원가 방식에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가는 비용의 합인데, 공사비를 얘기할 때는 쭉 공사비 내역들이 쭉 쌓여. 쌓아놓고서 마지막에 총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물건 막 사가지고 계산서에 마지막에 총 얼마 이렇게 나오듯이 이걸 쌓아서 계산한다라고 해서 적산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원가를 얘기할 때는 적산을 쓰니까, 적산 방식을 쓰니까 적산이란 말 쓰고, 비교 방식은 비준이에요. 비교도 있고 기준도 있으니까 비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준. 수익은 수익가액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제 시산가액의 이름을 얘기할 때도 이름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원가 방식에서는 적산이란 말을 쓰고, 비교 방식은
비준이란 말 쓰고 수익은 수익이란 말 쓴다. 비준 어렵지 않잖아요. 비교법과 기준법이 있으니까 비준. 수익은 그대로 수익이니까 이거 하나 외우면 돼요. 하나. 원가 방식에 뭘 쓴다? 적산이라는 말을 쓴다. 시산가액과 시산임료를 얘기할 때 적산. 다시 얘기해보죠.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잘 대답해봐요. 원가법으로 얻어진 시산가액은 뭐라 그래요?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얻어진 시산가액은 비준가액, 수익환원법으로 얻어진 가액은 수익가액. 자, 그 다음에 적산법으로 얻어진 임료는 뭐라고 한다? 적산임료. 임대사례비교법으로 얻어진 것도 비준임료. 수익분석법으로 얻어진 걸 수익임료. 이렇게 시산가액, 시산임료의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방법, 3방식 7방법에 산식이 나왔는데 이걸 외워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 문제든 원리든지 간에. 자, 3방식은 원가 비교 수익 방식이 있고 각각 7방법은 원적의 환분이 있고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이 있더라라는 거. 자, 한번 보죠. 원가법은 원가를 이용하겠죠? 근데 무슨 원가? 무조건 제주달 원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시점의 원가예요? 기준 시점의 원가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기준 시점의 원가. 그러니까 준공 당시의 원가를 뭘로 바꿔야 된다? 기준 시점의 원가로 바꿔줘야 되는데 기준 시점의 원가, 기준 시점의 총공사비를 뭐라고 한다? 제조달 원가. 여기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야 되겠죠? 감가액을 빼요. 이 빼는 과정을 이걸 감가를 상각한다 그래요? 감가를 수정한다 그래요? 감가를 수정한다 그래요? 감가를 수정. 빼는 거죠. 빼는 걸 한자로 뭐라고 한다? 차감한다 또는 공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원가법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뭐를 모아여 가액을 구한다? 제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가를 수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이란 감가 수정이란 말이 나오면 차감한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차감한다. 빼는 과정이다. 이 수정은 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산법은 암기해야 돼요. 적산 초대비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기초가액의 기대이율에 필요 경비를 더한다. 곱하기 더하기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게 들어갈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제 속이려고 할 때 여기 보니까 순수 가액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기초 가액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환원율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환원율은 여기서 쓰는 거예요. 기대율을 써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임료 구할 때는 필요 경비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영업 현금 흐름에서 나오는 영업 경비 들어가면 안 돼요. 항목이 달라요. 그래서 초대비 이렇게 돼야 된다. 초대비. 자, 거래사례비교법은 가액을 구하는데 뭐를 비교하여? 사례를 비교하여 뭐한다? 사시지계면한다. 사시지계면 이렇게 할 거고. 자, 공시지가기준법은 뭐의 공시지가를? 표준지 공시가를 뭐하여? 기준하여, 비교하여가 아니라 얘는 비교법이니까 사례를 비교하여 정하는 거고 얘는 뭐를? 표준지 공시가를 뭐하여? 기준하여 정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 얘는 시지계 기타라고 해야 돼요. 시지계 기타. 요게 사정보정 있다 없다? 없다. 이 표준지 공시가는 국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사정 개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1제곱미터당 가격을 정하는 거니까 면적이 얼마나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면적적인 비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면적을 비교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만 쓰는 거지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사정보정과 면적요인 비교가 없어요. 시지계 기타 이렇게 한다. 출제자가 예를 냈다라는 건 무조건 첫 번째 뭐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사정보정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공시가를 쓴다? 표준지 공시가를 쓴다. 이거 두 개 물어보려고 문제 내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 특히 첫 번째는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이다. 자, 임대사례비교법은 임대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할 거고 수익환원법은
순수익을 뭐하여 환원하여 가액을 정하는 거니까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될 거고, 이때 중요한 건 가격과 환원율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얘를 뭐라고도 할 수 있다? 할인율이라고 알고, 할인율은 뭘로 쓴다? 요구 수익률을 쓰고, 요구 수익률 두 개의 합 뭐와 뭐?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무위험률은 뭘로 대변할 수 있다? 은행 금리, 시장 금리, 예금 금리, 금리로 대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수익 임료는 순수익을 쓰는 거니까 수익 방식은 순수익을 쓰고, 임료 정할 때는 항상 뭘 더해주냐면 필요경비를 더해주는 거예요. 순수익에 필요경비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 가지 방법의 산식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암기될 수 있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뭔가 될 것 같은 대로 끝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내가 빈 공간에다가 이따 쉬는 시간 한번 적어보세요. 일곱 가지 3방식 7방법을 적어놓고 각각 어떻게 정하는지를 쑥 써나갈 수 있어야 계산 문제도 풀고 원리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 보죠. 자, 여기서도 100%에 100%, 시험 문제 100%, 3방식 7방법도 100%, 얘도 100%예요. 거의 매년 나오는 거니까. 자, 다 배웠던 건데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다 배웠던 거예요. 자, 시장가치는 기준가치죠. 기준가치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전문가가 아니라 정통한 당사자 자발적으로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얘기하죠. 자, 기준시점은 기준되는 날짜죠. 얘는 기준되는 가치, 얘는 기준되는 날짜. 어떻게 정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 좋은 날 이렇게 정했고, 가격 조사를 미리 정할 수도 있죠. 아니, 기준점을 미리 정할 수도 있죠. 그때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것까지 기억해놔야 되고, 기준되는 날짜를 얘기한다. 자, 형은 뭐가 있다? 일찍에 무슨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얘가 중요한 거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를 얘기하고, 감가수정은 감가를 정해서 수정하는 거죠. 감가를 정해서 수정하는데 감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감가? 물경기. 물경기 감가를 고려하여 이때 물리적이면 눈에 보이는 마모파손, 경제적이면 외부 환경의 영향, 기능적이면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을 따지는 거죠. 이걸 고려하여 무슨 원가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빼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감가수정 나오면 뺀다. 제조달 원가에서 빼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자, 5번에 보니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데 토지 가격을 정할 때, 즉 토지를 정할 때는 원래 원칙이 뭐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는 거죠. 근데 이 표준지 공시가는 시장 가치를 반영을 잘 못할 수 있으니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 사례 비교법 써도 괜찮아. 이 적정한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잖아요. 사례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오면 뭘 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요. 얘를 쓸 때는 뭘 이용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적정한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사례니까 뭘 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라는 건데, 이때 적정한은 어떤 거냐? 너무 옛날 거 쓰면 안 되고 최근 걸로 잡은 거예요. 도시는 지가 변동이 자주 있으니까 최근을 짧게, 그 밖의 지역은 길게. 그래서 3,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지역은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3, 5 기억해놔야죠. 리츠의 설립자본금 얼마? 5, 3,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설립자본금 5, 3, 3, 최저자본금 7, 5, 5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리츠의 전문인력이 됐을 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몇 년 정도 공부해 자격증 따는 거예요? 3년. 아니, 자격증 따는 건 3년 정도 생각하고, 해당 분야에 몇 년? 5년. 부동산 석사 이상이면 5년을 인정해 줄 거니까 해당 분야에 3년. 마지막에 근무하고 해당 분야 5년, 3년. 이렇게 5, 3 기억해놓고, 여기도 5,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인근 지역 나오면 속한 지역으로서 형 중에 뭐가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유사 지역은 속하지 아니하고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동일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서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원가법 나왔을 때 무슨 원가를 뭐하여?
제조사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감가 수정한다는 건 감가액을 빼는 거죠. 빼서 가액을 구하는 걸 원가법. 적산법 나오면 초대비해서 임료 정하는 거죠. 자,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하고 필요 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정한다. 이때 이 가액의 이름이 뭐다? 시산가액인데 이름이 있죠. 시산가액의 이름이 적산가액이라고, 얘 임료를 뭐라고 한다? 적산임료라고 한다라는 거고. 자, 거래사례비교법은 사례와 뭐하여? 비교하여. 비교법이니까 뭐한다? 사시지계면이죠. 사시 가치형성 요인에 뭐가 있어요? 일지계가 있는데,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거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고 사시지계 얘기하는 거예요. 지계 등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쳐서 가액을 구한다. 임대사례비교법은 똑같이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사시지계면에서 임료를 정한다. 이때 가액의 이름이 뭐예요? 시산가액 이름이 비준가액. 얘 임료는 비준임료 이렇게 얘기한다. 자, 얘가 중요하죠.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는 원칙을 뭘로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비교법이라고 하면 안 되고 기준법이고.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걸 비교표준지라고도 하는 거예요. 비교하기도 비교 방식에 속하니까. 자, 얘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사시지계예요? 시지계예요? 시지계 나와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시지계 기타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처음에 시점 수정 나와야 돼요.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된다. 사 들어가면 안 된다. 시지계. 이게 나왔을 때 출제자가 묻는 건 무조건 얘예요. 근데 이것도 안 보고 실수했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공시가 기준법을 내는 건 여기에 사정보정 있냐 없냐를 따지려고 묻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표준지를 쓴다. 기준법이고. 자,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 이제 수익방식에서 이건 뭐 이제 수백 번 했으니까. 수익환원법은 장래 뭐를?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죠. 수익분석법은 순수익을 쓰잖아요. 순수익을 쓰니까 여기도 순수익에 뭘 더하여? 필요 경비를 더하여 임료 정한다. 이때 수익가액, 수익임료라고 시산가액과 시산임료 이름이 있고. 자, 시산가액 조정 보죠. 감정평가 방식으로 구한 가액은, 자, 예로 먼저 구한 가액은 첫 번째 시작해서 계산한 가액이니까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시산가액이라 한다. 얘를 뭘 거쳐야 돼요? 조정을 거쳐야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중평균하여, 가중평균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시산가액을 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차를 뭐 한다? 줄인다. 평균값을 구한다. 이 과정에 필요한 건 각각 방식으로 얻어진 시산가액이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는 말을 학문적으로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작년에 문제가 나온 이유가 얘를 내려고 하는 전조였어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자, 원래 공시가기준법과 그 다음에 그 밖에 비교방식에 속한 방법은 뭐냐면 거래사례비교법이에요. 원래 얘는 둘 다 무슨 방식? 비교방식에 속한 거죠. 원래 공시가기준법과 그 다음에 비교방식에 속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은 원래 둘 다 똑같이 비교방식에 속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할 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같은 걸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는 당연히 비교 방식이죠. 근데 뭐 할 때만 다른 걸로 보겠다?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이 있냐 없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요하죠. 원래는 당연히 같은 방식인데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시산가액은 다른 방식의 시산가액을 얻어서 조정한다 그랬어요. 그럼 시산가액은 많이 얻는 게 좋아요? 조금 얻는 게 좋아요? 이해할 필요가 없긴 한데 우리 이제 이해할 필요 없긴 한데 어쨌든 많이 얻는 게 좋아. 많이 얻어야 평균을 구할 때 우리가 감정평가액을 좀 더 정확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비교 방식에서 이미 거래사례비교법 썼다고 해서 공시가기준법을 인정 안 하겠다라고 하면 시산가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를 다른 걸로 봐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내가 하나 구했지만 공시가 기준법으로 또 얻어진 시산가액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산가액을 많이 얻기 위해서 조정할 때만 얘와 얘를 다른 방식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원래는 같은 방식인데 조정할 때만 다른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본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작년에 이 문제를 냈던 출제자가 올해 또 낸다라면 무조건 이 문제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출제가 똑같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작년에는 공시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둘 다 비교 방식에 속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히 맞는 거죠. 물론 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속하지만 거래사례비교법은 비교 방식에 속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둘 다 비교 방식에 속한 거예요. 근데 언제 다른 걸로 본다? 시산가액 조정할 때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른 걸로 본다. 자, 이것도 이제 보너스죠. 이거 틀리면 또 절대 안 돼요. 물건마다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어떤 거예요? 비교 방식이에요. 시장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의 사례를 비교하는 건 이건 설득력이 높고 실증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반으로 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비교법을 쓰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뭐만 말하면? 사례만 말하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하는 것은 비교 방식의 비교법들이에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임대료는 임대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임대사례 비교법을 쓰고 이제 사례가 많은 거 맛동산, 과자를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주식 사례 많아요. 상장돼 있는 주식, 우리 뭐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된 건 매일매일 거래 사례가 엄청 많으니까 사례가 많으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여기 보니까 무형자산이라고 나왔네.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으니까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형자산 권리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등의 권리는 형태가 없어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 수익환원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때 특히 예, 재단이란 말이 들어가면 권리가 포함돼 있어요. 권리가 포함돼 있어요. 재단에는 많은 권리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이 재단 나오면 무조건 뭔 말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뭘 쓴다? 수익환원법을 쓴다. 이번 지문에 공장재단을 뭘 일괄한다 이렇게 나왔어. 이런 말 나와도 재단 나오면 뭘 쓴다? 수익환원법을 무조건 쓰는 거예요. 권리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수익환원법을 쓰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례도 없고 권리도 아닌 경우에는 원가법을 쓴다. 원가법이 가장 어려워요. 실제로 쓸 때 원가법으로 쓰는 건 원가는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의 합이죠. 그래서 만드는 것들을 이걸 원가법으로 주로 써요. 어쩔 수 없이 사례가 없어서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지름이 작은 나무는 이건 원가에 해당된다. 딱히 뭐 이걸 경작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봐서 그냥 원가에 해당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소경목님은 원가법.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선박, 항공기, 자동차 얘들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얘와 얘, 얘들은 다 만들지만 얘와 얘는 사례가 없어서 원가법을 쓰는 거고, 자동차는 거래 사례가 많아요. 중고자동차 엄청나게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례가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거예요. 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다 원가법이 아니라 다 만드는 거지만 사례가 많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이거 또 외워야죠. 어떻게 외운다?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 방법 나오면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두 개 먼저 확인하고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사실 보너스로 나오는 거고. 자, 법령에 산림의 평가 한번 보죠. 산림. 산림을 평가할 때는 산림에는 즉 산지와 토지와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지와 임목을 뭐 한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뭐 할 때 구분한다? 원래 우리가 이제 원칙으로는 여러 물건이 있을 때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개별로 평가하는데 얘가 어쩔 수 없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일체로 거래될 때는 일괄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고,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와 얘가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나무고 얘는 토지잖아요. 가치가 다르니까 뭐 한다? 구분한다.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방법들을 쓸 거냐라고 나온 거야. 어떤 방법들을 쓸 거냐, 어떤 방법이냐. 산주와 임목을 어쩔 수 없이 일괄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쓴다. 일괄하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고, 자 임목 하나만 나온다면 뭘 쓴다. 임목 나오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고, 나무가 소 경목림이면 뭘 쓴다. 원가법을 적용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니까 항공기 자동차가 나왔어요. 얘는 무슨 법? 원가법. 얘는 무슨 법?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근데 뒤에 조건을 보니까 효용가치가 없대요. 즉 얘가 가치가 없대. 비행기가 날지 못하고 자동차가 굴러가지 못한대요. 그럼 가치가 0이냐? 0은 아니죠. 어떤 방법을 쓰냐? 이런 거 없어요. 고철값으로 판단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해체 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한다. 그래서 효용가치가 없으면 가치가 0이 아니고 어떤 법을 쓴다 이런 게 아니라 고철값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체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자 문제 몇 개만 보고 쉬죠. 자 여기 있는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진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일단 이 문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거, 지문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여기 또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에 따른 용어 문제가 나오면, 용어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무조건이 아니라 용어의 문제인데 지문이 길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답은 거의 80, 90%가 4번, 5번에 있었어요. 몇 번부터 읽는다? 5번부터 읽는다. 자 여기서 옳은 거니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키워드를 잘 정리했다면 옳은 것도 맞다라고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보죠. 적산법 나왔대요. 적산법. 그럼 뭐 나와야 돼요? 초대비 임료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럼 보니까 순수가액과 기대이율, 여기에 보니까 필요경비, 그 다음에 임료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초가 나와야 돼. 기초가액의 기대이율에 필요경비에 임료 구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초대비 임료. 이거 문장에서 가면 안 돼요. 딱 키워드를 딱 찾아야 돼요. 5번은 틀렸고, 4번에 보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뭘 비교하여? 사례와 비교하여 뭐 한다? 사시지계면이죠. 사시 가치 형성 요인이 뭐 있다? 지계가 있는 거예요.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거쳐서 뭘 구한다? 가액을 구한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맞고 4번이 옳은 지문.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도 되고, 근데 뭐 확인해봐도 괜찮긴 하는데, 틀린 거라면 무조건 답 체크해 가도 괜찮은데 옳은 거라면 좀 불안하니까 한번 읽어본다라면, 자 형은 일찍 얘기하는데 무슨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찍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수익 분석법이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얘가 중요하죠.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뭘 구한다? 가액 구하는 건 수익 환원법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원가법은 원가를 뭐하여? 감가를 빼는 거죠. 빼는 걸 감가 수정하여 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원가가 무조건 무슨 원가? 제조달 원가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기준 원가는 무조건 제조달 원가를 뭐하여?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감가 수정하는 건 감정평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때 감정평가할 때는 감가 수정하고 무슨 원가? 제조달 원가를 쓰는 거고, 세금을 정할 때는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쓰고, 원가는 취득원가를 쓰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가 아니라 감가상각은 세금 정할 때 쓰고, 이때 취득원가. 이때 이제 내용연수로 어떤 걸 쓸 거냐라고 할 때 우리가 감가수정은 감정평가고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니까 경제적 내용연수를 쓰고, 우리가 세법에서 감가상각을 정해서 우리가 취득원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 이건 법에서 정하는 나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법정 내용연수, 다른 말로 행정적 내용연수를 쓴다. 이렇게 두 개 구분했어요. 하나만 정하면 돼. 하나만. 감정평가는 감가수정, 제조달 원가,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 이렇게 정해놔야 돼요. 세금을 정할 때는 감가상가, 그 다음에 이건 법정 내용연수를 쓴다. 이렇게 정해놔야 되고. 자, 1번 보죠. 옳은 거.
자, 원가법, 적산법은 원가 방식인데 뭐를 기초로 하여? 원가는 비용의 합이죠. 무슨 성? 비용성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두 번째 보니까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무슨 원리? 사례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시장에서. 시장성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근데 보니까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이 있고 하나가 더 있대요. 이게 뭐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이 문제 나왔을 때 많이 틀렸어요.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공시가 나오면 뭘 써야 된다? 기준법을 써야 돼요. 기준법. 이미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왔고 5번에는 이건 수익방식, 환원법, 분석법이 있겠죠. 수익방식이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공시지가 나오면 기준법을 써야 된다. 나머지는 기본이죠. 원가는 비용의 합. 비교는 뭘 비교한다? 사례. 어디에 만들어진다? 시장의 사례를 비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2번 보죠. 옳은 거. 자, 원가법은 무슨 원가를? 제조달 원가를 뭐하여? 감가 수정하여. 이렇게 나와야죠. 감가를 빼서. 자,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뭐한다? 사시지계면이죠.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형의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 면적 요인을 비교한다. 이때 조금 생각하면 만약에 사례가 언제나 감정평가되는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이에요. 근데 사례가 인근 지역 내에 있는 사례를 갖다 썼어요. 그럼 지역 요인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지역 요인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언제? 사례가 어디 있을 때? 사례가 인근 지역에 있는 사례를 갖다 쓰면 인근 지역에는 언제나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사례를 인근 지역 걸 갖다 쓰면 지역이 똑같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걸 지역 분석을 생략한다고 하면 틀려요. 지역 분석은 해야 되고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사정 보정은 사정이 개입된 것을 개입되지 않는 정상으로 바꿔주는 걸 사정 보정이라 그래요. 그럼 중요한 건 사정이 개입된 사례도 쓸 수 있어요? 사정이 개입된 것도 사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하면 되니까? 사정 보정하면 되니까. 그러면 사정 보정을 해야 되니까 사정 개입의 근거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얘가 술을 먹고 뭘 막걸리를 먹고 뭐 거래를 했는데 정상적인 것보다 얼마나 비싸게 거래했는지의 내용은 알아야 보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정이 개입된 사례도 얼마든지 사례로 쓸 수 있다. 뭐만 하면 되니까? 사정 보정하면 되니까. 그럼 사정 보정하려면 얼마나 사정이 개입됐는지의 근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거만 알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사정이 개입된 사례도 쓸 수 있다. 자, 수익환원법.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한다. 자, 공시가 기준법은 자, 공시지가 기준법 나온 건 출제자가 첫 번째 기준이란 말을 잘 썼냐? 뭘 갖다 썼냐? 표준지를 갖다 썼냐? 자, 그 다음에 사시예요? 시지계예요? 시지계 나와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현황에 맞게 뭐 먼저 시작한다? 시점 수정 먼저 한다. 여기에 사정 보정 들어가면 안 된다. 시점 수정. 시점을 바꾸는 거죠. 언제 시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표준지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물론 거래사례비교법에도 시점 수정이 있죠. 무슨 시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준 시점으로. 그러니까 사례의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표준지의 시점이든 사례의 시점을 뭘로?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과정을 이걸 시점 수정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3번 보죠. 산시. 적산법은 임료죠. 이때 임료를 무슨 임료? 적산 임료라고 하고 뭐 한다? 초대비가 나와야죠. 그래서 초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적산 임료라고 나와야 되고 초가 들어가야죠. 초. 이렇게. 자, 답은 그러면 이미 나왔네요. 1번이라고. 임대사례비교법은 여기 임료인데 무슨 임료? 비준 임료. 사례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한다. 자, 이게 수익 임료니까 수익 방식이 되겠죠. 수익 방식에서의 임료 정하는 건 수익 분석법. 가격 정하는 건 수익환원법, 임료는 수익분석법, 순수익에다가 필요경비 더한다. 수익분석법 나와야죠. 답은 1번. 이런 건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4번 보죠. 감정평가 규칙상 용어. 자, 규칙상 용어가 나왔는데 역시 또 옳은 건데 이거 길 때 어디서부터 본다? 5번부터 본다. 틀린 거를 대비해서 나중에 이건 10초도 안 걸려서 답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5번 보니까 감가 수정이란 나왔어요. 감가를 수정하는 거죠. 자, 한번 꼼꼼하게 정리한 다음에 위에 있는 말들은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한번 내용을 보면, 자, 재달 원가를 감액해야 된대요. 감가를 정하는데요. 감가는 세 가지가 있죠. 감액할 때는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을 고려해서 감가액을 정한 다음에 어디서 뭐 한다? 재조달 원가에서 뭐 한다? 뺀다라고 나와야 돼요. 차감한다, 공제한다라고 나와야죠.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건 빼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지 더하는 작업이 아니다. 감가를 뺀다라고 나와야 돼요. 4번에 보니까, 자, 적산법 나왔네요. 적산, 초, 대비, 임료 이렇게 나와야죠. 자,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필요 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산정한다. 틀린 게 없네요. 그 4번이 맞고. 자, 수익하는 법 보죠. 자, 수익을 환원하는 거죠. 무슨 수익을?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임료에요? 가액이에요? 가액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얘가 틀렸고.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기준이라고 나왔으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사시에요? 시지계에요? 시지계라고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게 나온 중요한 건 여기에 사정부정 있으면 안 된다. 시지계 기타에서 토지가액을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가 나온 이유는 사정부정 있냐 없냐를 꼭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꼭 잘 봐야죠. 자, 기준시점은 우리가 기준되는 날짜로 어떻게 정한다? 가격 조환 날로 정한다. 기준되는 날짜를 말하며 가격 조사를 무슨 날? 완료한 날 나와야죠. 개시한 날이 아니라 가격 조환 날이니까.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면 이 문제가 엄청 쉽게 느껴져야 돼요. 이 문제는 진짜 보너스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정평가라는 용어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5번 보죠. 시산가액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우리가 처음에 각 방식으로 얻어진 금액은 시산가액이고 이걸 가중평균하는 시산가액 조정을 해서 얻어진 금액을 감정평가액이라고 한대요. 가중평균 값을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물건의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 중 다른 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다라는 과정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합리성을 검토한다는 건 격차를 뭐한다? 줄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식으로 얻어진 가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 그러니까 한 개나 두 개 다른 걸 쓰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두 개 이상이 나오겠죠. 하나로 얻어진 시산가액이 있는데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 이상의 시산가액을 또 얻어놔서 뭐한다? 조정한다. 가중평균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시산가액의 조정에 사용되는 자료 중 보니까 사례 자료가 있는데 얘는 확인 자료가 아니라 사례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배운 바 없으면 패스 해석하지 않고. 자, 사용되는 자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확인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요인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례 자료가 있는데, 야, 이건 어렵지 않다. 무슨 요인 나오면 무슨 요인이에요? 요인 자료를 얘기하고, 무슨 사례 나오면 사례 자료예요. 이 확인 자료는 공적 장부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 장부. 그러니까 등기부나 지적도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라고 확인 자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풀 건 무슨 요인 나오면 요인 자료, 무슨 사례 나오면 사례 자료, 무슨 자료냐 이렇게 하면 그냥 딱히 외울 필요는 없고 사례 나왔으니까 이건 사례 자료다. 무슨 요인 나오면 요인 자료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건 나왔다 해도 답으로 낼 건 아닌 거예요. 자, 3번에 보니까 시산가액 조정 시 얘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얘가 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원래 둘 다 비교 방식에 속하는데 이 조건이 나왔잖아요.
시상가액 조정세는 얘는 같은 걸로 본다, 다른 걸로 본다? 같은이 아니라 다른 걸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보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는 두 개를 다른 방식으로 본다. 자, 4번에 보니까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해 산정한 가액을 최종 감정평가액이라 한다는데 잘 봐야 돼요. 자,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얻어진 가액은 얘는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시산가액이라 해야 돼요. 무조건 뭘 거친 다음에 시산가액을 조정을 거쳐야 감정평가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시산가액이라 한다. 자, 3방식에 대한 시상가액, 부동산 성격, 용도 자료 등에서 산술. 보니까 산술 평균하는 거예요? 가중 평균하는 거예요? 가중 평균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을 우리가 시상가액 조정이라 한다. 그래서 1번이 시상가액에 조정하는 걸 법령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 얻어진 시상가액이 있고 3방식 중 이제 하나 얻어진 거 말고 이것과 다른 방식의 시상가액을 하나 이상을 얻어가지고 이걸 비교해서, 이때 비교하는 작업은 이거죠. 가중평균에서 격차를 줄인다, 합리성을 검토한다. 이 과정을 시상가액 조정. 이 조정을 거쳐야 뭐라고 한다? 감정평가액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공시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 원래는 같은 비교 방식인데 시상가액을 조정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뭘로 보겠다? 같은 걸로 보겠다. 다른 걸로 보겠다. 다른 걸로 보겠다. 원래 같은 건데 다른 걸로 보겠다. 6번 보죠. 자, 계산 문제인데 시상가액을 조정한다. 이건 진짜 보너스죠. 이런 게 뭐가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면 안 돼요. 시상가액 조정하는 건 무슨 평균? 가중 평균. 그럼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건 계산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자, 보니까 사례를 통해서 시상가액 구했죠. 그럼 무슨 방식? 비교 방식.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비용을 통해서 구했죠. 비용이니까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이렇게 돼야 되고 임료는 임료를 구한 게 아니에요. 임료를 통해서 뭘 구했어요? 시상가액을 구했잖아요. 임료가 뭐냐면 수익이에요.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뭐예요? 임대료 얘기하는 거죠. 이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통해서 가액을 구했다.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켰으니까 이제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그러면 1.2 곱하기 얼마? 0.5.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1.1 곱하기 0.3 더하기 1 곱하기 0.2 이걸 다 계산하면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를 뭐라고 한다?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상가액을 조정했으니까 이걸 GT라는 걸 쓸 수 있댔죠. 근데 실제로 연습을 진짜로 수십 번 수백 번 한 사람이 시험장에 GT를 쓰는 거지 내가 한두 번 써봤다고 시험장에 GT를 못 써. 무서워서 열심히 풀었는데 틀릴까봐 그냥 GT를 써가지고 답 나온 걸 답으로 못 적어요. 분명히 또 한 번 할 거야. 천천히.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기능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씩 꼼꼼히 하는 게 좋아요. GT는 1.2 곱하기 0.5는 1.1 곱하기 0.3는 1 곱하기 0.2는 하고 GT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씩 해요. 하면 얼마 나오고 적어놓고 얼마 나오고 적어놓고 얼마 나오면 적어놓고 더하면 얼마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그냥 끝낼 수 있으니까 기능 실제로 본 시험에서 많이 못 써요. 답이 얼마 나오냐면 1.13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러니까 시상가액을 조정한다라고 나오면 뭐 한다? 가중평균한다라는 말을 떠올려야 되겠네요. 가중평균한다.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우리 평균값 구하는 건 다 뭐예요? 가중평균이죠. 하나만 보고 싶죠. 감정평가 규칙의 용어에서 옳은 거 좀 어렵게 내려다 보니까 옳은 걸 자꾸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 틀린 거 찾으라고 할 거예요. 5번부터 본다. 자,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왔네요. 이건 우리가 법령의 다른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 나오면 원칙과 다르게 시장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외로 그다음에 현황평가가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나와야죠. 원칙과 다르게. 자, 경우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고, 맞아요? 맞죠? 이게 나왔으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럼 원칙과 달랐으니까 이때 감정평가 조건에 합리성 및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한다. 틀린 게 없네요. 5번 맞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빠르게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수익 분석법 나왔는데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연금을 이거 나왔죠?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그럼 뭐라고 한다? 수익 환원법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질문이죠. 비교 방식에 해당되나 공시가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둘 다 비교 방식이다. 단 언제는 아닌다.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번에 보니까 자, 기준 시점에서 물건의 이용 상황을 그대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하겠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때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상태다. 이건 무슨 평가? 현황 평가 얘기하는 거죠. 현황 평가를 얘기하는 거고. 적정한 실거래가는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최근 거죠. 그럼 도시는 몇 년? 3년 이내에.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의 적정한 가격이고, 이 적정한 실거래가를 쓸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옳은 건 5번. 쉬었다가 보죠.